이름은 이해종입니다. 지금 65입니다. 삼청동 산지는 한 30년 되는데 풍년농산을 경영하고 있고, 고향은 충북 음성군 삼성면 대종리. 하루는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 학년 수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선생님이 쌀을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사전 선생님한테 냈는데 저는 못 냈어요. 어느 날 선생님하고 우리 반 친구들하고 그 쌀을 우리 집으로 갖고 온 거예요. 아, 참 그렇게 오래 살았어요. 하여튼 초등학교 졸업 맞고 일 다니는데 그때 하루 품삯이 500원. 쌀로 따지면 한 3대, 2대 반. 품삯이, 하루 품삯이 2대 반. 그리고 어른들 일하면은 5대. 그런 일을 졸업 맞고 한 5년인가? 학교 했어요. 하여튼 7년인가 이렇게 했어요. 77년도가 됐어요. 하여튼. 그래서 그 해에 올라온 거죠. 77년도에 친구하고 같이 무작정 상경으로. 77년도 11월 29일 날 왔습니다. 정확하게. 와갖고 한 이틀은 그냥 지냈어요. 그냥 이렇게 노숙자처럼. 한 3일 되니까 취직이 어디 밥 먹을 때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집에서 한 달인가 일하다가 어떤 사람이 딴 데로 옮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옮겨가려니까 그 있을 때 주민등록을 맡겨놓고 일을 해라고 그러더라고요. 주민등록을 맡겨놓고 저는 한 달인가 이렇게 지냈는데, 어디 딴 데 가게 됐는데 주민등록을 안 주더라고요. 그냥 돈도 안 받고 그냥 몰래 밤에 나왔어요. 밥 먹고서 버스를 타고, 그때가 중구 서울운동장 그 광희동이 되는 데인데 대림동으로 왔습니다. 그 대림동에서 직장생활을 거기서 1년 한 3개월 하다가 다시 또 누가 또 기술 배우라 그래갖고 어디 또 용접하는 데를 한번 또 뭐 얘기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기 갔다가 뭐 회사에서 뭐 안전 수칙 안 지키면 뭐 해고라니 뭐 이렇게 게시판에 글을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해고당하면 퇴직금도 못할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사직서를 써 갖다 줬더니 처음엔 안 받더라고요. 한 달 동안 생각해보라고 한 달 동안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달 동안 다니다 보니까 한번 사람이 마음이 뜨니까 그것도 또 생각이 또 들어온 상태로 들어 간주게 되더라고요. 장사를 형님이 도와달라고, 그래서 시골을 다시 내려갔어요. 그때가 고추 장사 하는 때인데 형님도 어려우니까는 월급을 못 주는 거예요. 월급을 안 줘갖고 나는 적금을 들어가야 되고 그래갖고 고추 서울 가서 팔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근수로는 200근을 주더라고요. 200근 마진을 한 근에 500원씩 팔으라고 그러더라고요. 100근이니까 한 포가 5만 원 남는 거잖아요. 두 포 팔으니까 10만 원이 남는데 그걸 20일 동안 팔았어요. 그때 당시에 10만 원 받았는데 월급을 20일 만에 10만 원 벌었으니까 얼마나 열흘이 남잖아요. 월급보다. 그래갖고 아, 이거 장사가 이런 거구나, 이걸 한번 해보자. 그러고 나는데 고추를 또 더 갖고 오라 그러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런데 그때는 한 일주일 만에 팔았어요. 그렇게 팔다 보니까 한 달 만에 2달치를 벌은 거잖아요. 와, 장사가 이런 거구나. 진짜 완전 그때는 장사 뜨득을 했죠. 그래서 그냥 그때서부터 장사길로 나선 거예요. 어느 고추집에 고추를 대주게 됐는데 그 사람이 어느 날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갖고 아, 이거 돈을 못 받았는데 큰일 났다고. 전화도 안 받고 참 답답하더라고요. 한 20일 지났나 전화를 하니까 받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그러니 좀 정리가 되면 갚아주겠다고. 근데 이때나 저때나 기다리는데 뭐 갚을 저기가 없어요. 그래갖고 그냥 가게를 전태 주세요. 그래서 가게를 제가 인수를 했습니다. 그걸로.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한참 해보니까 또 누구 집안에 또 식구들이 아프기도 하고, 다시 직장을 생활해야 되겠다. 있는 돈 갖고 집안에 아픈 사람 좀 도와주고. 자동차 면허를 따고서 공장에 취직을 했어요. 운전수로. 그때는 저는 시절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이었어요. 내가 모시던 그 공장 사장님이 전두환 대통령이 5개국 순방에 간다고, 공장 운영할 사람이 없으니까 저한테 인수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를 공장 직원들은 한 30명 됐었는데 기사가 갑자기 그냥 사장이 됐지 뭐예요. 그래서 혼자 그걸 하려니까 말을 참 이렇게 안 들어, 어른들이니까. 나는 총각이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우리 공장에 서울 법대 나온 분이 있었어요. 그분이 오고 갈 데가 없어갖고 우리 공장에서 같이 사는데, 그분 나이가 들고 그랬으니까 명함을 파줬지. 사장님이라고. 그리고 무역부에서 오셨다고, 무역부 사장님이라고.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천공장에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내가 사무실에서 지시를 하면은 하천공장에서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가 이제 기사니까 제가 이렇게 다시 이제 설명해주고. 그러다가 거기서 지금 우리 집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다가 처음에 결혼 생활을 부천에서 해다가 공장에 먼저 그때 다 돈 있는 거 다 총각도 돈 버는 거 다 까먹고 진짜 아무것도 없이 결혼 상대자가 있는데 돈이 있어야지. 그래갖고 그때 돈 어느 공장에 또 취직을 해갖고 15만 원인가 얼마 탔어요. 며칠 일하고서. 그래서 15만 원 갖고 장가를 갔습니다. 진짜 87년도에 결혼을 했고, 처음에 부천에서 생활을 하다가 어느 공장에 이제는 다니다가 서울 도화동에 이사를 오게 됐는데, 서울로 오면서 월세방을 살았지. 2년인가 점원상을 했어요. 배달도 다니고 막 이러다 보니까 어느 식당 사장이 저를 잘 봤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는 어디 가도 장사를 잘할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길래, 그럼 저 장사해볼 테니까 보증 서줄래? 그랬더니 서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분 적금 통장을 다 갖다 줬지, 보여줬지. 그때 1,500만 원이야 그게 적금 통장이. 갖다 줬더니 내가 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 보증 서줄게. 그러더니 그걸 서주는 거예요 그분이. 그걸 가지고 그냥 가게를 부천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보러 다녔어요. 어떻게 우여곡절에 삼청동에 왔는데 그래도 싹가게가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 이거 하나 얻자라. 그래서 그걸 얻고 그때서부터 그냥 삼청동 주민이 된 거죠. 그때가 애들이 5살인가 6살인가 그렇게 됐을 때 유치원을 여기서 다녔으니까 애들이. 처음에는 해먹었죠. 새 없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돈이 아까 그 1,500만 원 그 융자 받았다는 거 그거하고 집 보증금하고 뭐 하다 보니까 쌀 10가마 살 돈이 있더라고요. 그래갖고 쌀 10가마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뭐 아는 데가 있어야죠. 그래갖고 와이프 보고 명함을 이렇게 파가지고 식당마다 돌아다니면서 쌀 장사니까 쌀 팔아달라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그렇게 쉽게 팔려요 그게. 그 다니면서 자꾸 저는 몇 번씩 찾아갔죠. 뭐 10번도 20번도 찾아가고. 그때 당시에 그러더라고요. 아우 젊은이가 이렇게 살라고 애를 쓰네 이런 분도 있고 그러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어느 시장에 가니까 하여튼 젊은이 쌀만 많이 잘 갖다 주면 오래오래 쓸게 그런 얘기도 하고, 그 어떤 사람도 밥도 주고 또 그러더라고요. 장사가 저는 차츰차츰 커지더라고요. 도매 장사를 시작했어요. 하다 보니까 조그만 차 갖고 했었는데 1톤짜리 갖고 했었는데, 그 나중에 차가 점점 잘 되니까 2톤, 2.5톤, 나중에 이제는 5톤까지 해갖고 직접 제가 시골로 실려 다녔습니다. 여기서 서천이 몇 킬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서천을 15일 동안 한 번도 안 쉬고 가봤어. 돈 버는 재미로. 처음에는 많이 실었어요. 120가마씩, 130가마씩 막 이렇게 실었어요. 성수대교 무너지고서부터 그 적재 물량만 싣고 댕기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도로에 그 과적 차량 단속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100가마씩만 싣고 다녔어요. 예, 매일같이 팔았어요. 그렇게 100가마씩. 많이 팔 때는 300가마씩 팔아보고, 3차. 그렇게 해서 돈을 벌어서 저는 월세로 살다가, 삼청동에 처음에 와서 월세로 살다가 지금의 집, 저 집을 산 거예요. 애들이 3학년 때인가 4학년 때 그때 샀어요. 이게 시골 가면은 아침 새벽에 가면은 저녁 한 7시 그 정도에 들어와요. 뭐하고 뭐 하다 보면 한 10시 돼. 뭐 계산하고 뭐 하다 보면. 그럼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가고. 그런 세월을 13년인가 12년인가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하도 쌀을 만지니까 이게 잘 펴지질 않더라고. 하루 몇백 가마씩 막 이렇게 만지니까. 그때는 3호선 있을 때 제가 이사 왔는데 그 차가 정류장에 내리면은 한 5, 6사람 이렇게 쭉 와. 그럼 아, 전철이 지나왔구나. 그렇게 사람이 없었어요. 와, 진짜 너무 없더라고. 그냥 이 삼청동이 싸니까 집세가. 저 종로로 나가면 비싸고. 근데 종로에는 식당이 또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선택해서 이사 온 거지. 어느 해서부터 자꾸 이렇게 사람이 많아지더라고요. 차츰차츰. 그러더니 가게가 인사동 사람들이 올라와갖고 막 가게를 얻고 집을 사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집값이 이렇게 올라가더라고요. 그전에는 집이, 한 집이 보통 3마리에서 한 가마 먹는 집이 많았어요. 근데 지금 20kg도 못 먹어. 한 달에. 이건 뭐 거짓말 같겠지만 삼청동 주민들이 내 쌀만 다 팔아준다고 해도 힘들어. 20kg 하나 사면은 4인 가족 한 달 먹는다고 가정을 했을 때 20kg 팔으면 3,000원에서 5,000원 남아요. 그럼 한 가정에서 저한테 벌어주는 돈이 5,000원에서 3,000원이잖아요. 이거 삼청동 밑값과 안 돼요. 원주민이 3,000명이 안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갖고 먹고 살았다는 게 쉽지는 않는 일이잖아요. 제가 처음에 쌀 장사했을 때는 쌀집이 9군데인가 10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슈퍼에서 조금 팔고 쌀만 파는 집은 다 하나요. 그래도 하루 얼마 못 팔아. 쌀 장사해갖고 굶어지고. 어느 날 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와이프 방통대 다니고 졸업하니까 이제 할 게 없잖아. 어느 날 그러더라고요. 떡볶이를 한번 해보겠다고. 아유, 그거 아니어도 먹고 사는데 왜 그걸 그렇게 굳이 하려고 그러냐 하니까 그래도 자꾸 몇 달을 꼬셔 하여튼. 아니, 그럼 당신 알아서 해. 그랬더니 집기를 그때 그 중앙시장에서 사갖고 온 거예요. 그거를 안 실어다 줄까봐. 용달 차 불러갖고 실어다 놨더라니까. 가게 바닥에다가. 아이고. 그러니 갖다 줄 수도 없는 거고 하지 말라 소리도 못하고. 그거 앞에 지금 이렇게 가게 그거 앞에서 쌀 까먹고에다 그릇 놓고 막 그렇게 했었어요. 하루에 3만 원 벌겠대. 그런 마음이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장사가 잘 돼요. 우리 와이프가 그래도 앞날을 보는 게 있는가 보다. 사람들이 많이 오더라고 그렇게요. 참 진짜 고마워요. 뭐 우리 집 볼 것도 없는데 인테리어가 잘 된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찾아오는 거 보면 참 진짜 신기할 정도로. 그래서 참 오는 손님한테 진짜 고마워요. 제가 동네 일을 많이 해요. 이 동네 와갖고 처음에 새마을 지도자로 방위협의회도 해봤다. 자치원장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는 새마을 지도자 회장을 하고 있고, 현재는 봉급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무일품이야. 그냥 다 봉사요. 제일 가깝게 지금 하고 있는 새마을이 꼭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에. 이번에 그 비 피해갖고 사당동 거기 복구 작업을 갔는데 아우 진짜 비 오니까 그 누가 해갔어 그걸. 새마을 지도자들이 다 이렇게 나와 새는 거 보고 놀랐어. 진짜 보람 있더라고요 그건. 그러면 봉사를 하다 보면 저도 이제 봉사를 해봤지만은 마음이 넓어지더라고요. 그 전에 시골에 살 때는 그걸 몰랐잖아요. 그래서 삼청동 와갖고 해보니까 진짜 보람은 있어요. 애들이 중학교 졸업 맞고 고등학교 가니까 제 엄마도 이제는 공부를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같이. 처음에 검정고시 중학교를 합격하고 그다음에 고등학교 합격하고 하니까는 방송통신대 거길 가더라고요. 그래도 법이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법대를 가라고. 그래서 그냥 법대를 가고 애들도 이제는 그때는 대학생이고. 우리 4식구 중에 3식구가 대학생이었어. 우리 아들이 그렇게 포항공대 가려고 애를 쓰더라고. 학교에서는 선생님이고 교장 선생님하고 자꾸 쓰라고 그러고. 하여튼 어떻게 해갖고 포항공대를 원서 넣고 서울대 넣었는데 서울대가 됐어. 뭐 동네 사람들도 막 찾아오고 서울대 나왔다고. 근데 다음에는 우리 딸내미가 완전 갈 차례이잖아. 딸내미도 숙대를 다녔어요. 저만 남았군요. 뭐 부모가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살아 산다는 거는 좀 불가능한 것 같아. 그건 부모 욕심이겠지. 그냥 봉사정신으로 살았으면 좋겠어, 애들이. 뭐 딸이나 아들이 다 똑같겠지만은 우리 딸이 그렇게 저를 찾아요. 지금도 저렇게 컸는데도 아빠 품에 안기고 그랬긴 해요. 이뻐 죽겠어 아주 딸내미가. 내가 여자래도 진짜 나한테 시집 안 올 것 같아. 돈 15만 원 갖고 결혼한 사람이 뭐한테 저를 보고 선택하겠어요. 진짜 대단해. 나를 왜 선택했나 생각이 있겠지. 아유, 우리 와이프 고생했어. 고마워. 우리 그 가족끼리 넷이 그렇게 가족여행을 갔어요. 근데 그 여행을 해보니까, 가족여행을 해보니까 진짜 가족여행을 꼭 해야 되겠더라고. 그 산으로 올라가면서 힘들고 서로 그 존중해주고 이런 걸 느끼겠더라고. 우리 식구는 그냥 어디 식당에 가도 넷이 가면은 남기는 건 없어. 다 먹고 와. 싹싹. 난 그래서 그게 좋아. 이제 내고 싶은 건 없고요. 앞으로 이제는 열심히 살아서 이웃들도 돕고, 제가 못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도 진짜 행복합니다. 네, 뒷밥 쌀 푸는 건데 저울에 달 때 이렇게 퍼서 다는 건데, 이게 쓴 지 한 13년이나 한 17년 됐을 거예요.